도전을 뭔가 하나의 과제처럼 인지하지 않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느끼는 순간 도전이 재밌어지실 거예요. 한양인 여러분 어서오세요. 자랑스러운 한양인들의 모습을 담아내는 이곳은 한양사진관입니다. 한양인들의 진짜 인생 네컷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이죠. 사랑의 실천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학우분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한양대학교 전기생체공학부 유동현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곳은 한양사진관인데요. 네. 오늘 사진을 좀 찍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한양사진관의 시그니처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현님의 인생 네컷은 무엇인가요? 저의 인생 네컷은 첫 번째는 세계 4대 극지 마라톤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6,000km 정도를 자전거로 횡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휠체어 장애인 황덕현 씨와 함께 세계 여행을 한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시각장애인 최성훈 군과 함께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걸어서 국토정주를 한 일입니다. 이 사진부터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진인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한 문장으로 하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사진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제가 여러 가지 도전을 지금 마친 상태지만 저의 첫 도전은 바로 이 세계 4대 극지 마라톤에서 출발했습니다. 보시면 목에 4개의 메달을 걸고 있는데, 이 4개의 메달이 순서대로 고비 사막 마라톤, 칠레 아타카마 사막 마라톤, 사하라 사막 마라톤, 마지막은 남극 마라톤, 이렇게 해서 세계 4대 극지 마라톤으로 분류가 돼요. 처음 도전하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첫 도전이라 동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아, 네. 사실 거창한 동기가 있진 않았고요. 잡지에서 고비 사막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총 1000km를 달려야 하는 도전인데 그 잡지 속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왜 웃고 있는지 궁금해서 참가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궁금증과 의문점에서 시작을 하셨으면 사실 1000km가 저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힘들었던 순간은 혹시 언제 있으셨을까요? 안 힘든 순간을 꼽는 게 쉬울 정도로 매 순간이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사막에서 야생동물에 쫓겼던 순간인데요. 그때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뒤에서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참가자인가보다 같이 가면 되겠다 싶어서 뒤를 딱 돌았는데 그 뒤에 자칼들이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20km를 뛰었고 사막의 밤을 보면서 기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딱 기절한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에요. 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긴 하지만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제 인생 첫 번째 도전이었잖아요. 뭔가 도전을 세우고 이뤄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진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골라주셨어요. 혹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어려웠던 도전을 말씀드리려고 이 사진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을 자전거 한 대로 횡단했던 순간인데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대형 마트에 가서 바닥에 앉아서 이 오래된 식빵과 딸기우유 2리터를 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딱 표정에서 너무 느껴져요. 너무 지쳐 보이세요. 그렇죠. 이때 제가 하필 미국을 7월, 8월 이때 갔어요. 가장 더울 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 도전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사막 마라톤을 갔다 와서 크고 작은 도전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 도전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체력이 있을 때 내가 이제까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 오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앞서서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것 또한 안 힘들었던 것을 꼽는 게 더 쉬운 질문일까요? 맞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네. 제가 38일 정도가 걸렸는데 매일매일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알아봤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정도로 막 힘들었고, 힘들었던 이유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았어요.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풀숲에서 약에 취한 사람이 나타나서 풀 속에 거미가 있다고 거미를 보러 가자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다가 갑자기 야생 곰을 만나기도 했고요. 뭐 버팔로를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한 번은 태풍 속을 자전거로 지나야 했던 위험천만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요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순간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불확실한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잘 극복을 했던 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내려요.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잖아요. 근데 억지로 아 내가 이제 물을 안 사고 하늘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먹으면서 갈 수 있겠구나, 마시면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찾아서 그런 그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원형적 사고라고 아시나요? 아니요. 이게 모든 순간을 좀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서 막 럭키한 원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네. 동현 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럭키 동현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이겨내셨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으로 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 사진에는 또 동현 씨 말고도 또 다른 분도 보이시는데 어떤 사진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휠체어 장애인 황덕현 씨와 함께 세계 여행을 한 사진인데요. 출국을 앞두고 인천공항에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보기가 너무 좋아요. 두 분 다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 도전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우연히 장애인 세계일주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덕현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뜬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은 본인이 휠체어 장애인인데 평생 꿈이었던 세계일주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그 글을 통해서 만나뵙게 되어서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갔지만 여행에 온전히 집중하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제가 배우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불편함을 겪는 걸 보면서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면서 또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사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너무 익숙해요, 배경이. 저희 학교죠.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찍은 사진인데 혹시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시각장애인 최성훈 군과 함께 부산역부터 시작해서 서울역까지 걸어서 약 500km 정도를 이동했던 도전입니다. 품프리츠라는 회사에서 일상의 빛이라는 행사를 주최해 주셨어요. 그게 시각장애 멘티들과 도전가 멘토들로 구성되어서 짝지어서 이제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성훈이를 만났을 때 제가 했던 이런저런 도전들을 이야기하니까 성훈이가 형 나도 진짜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 다음에 나 꼭 데려가 해서 바로 기획을 해서 성훈이를 만나고서 한 3일 뒤에 바로 이렇게 떠나게 되었어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누구보다 든든한 형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성훈이가 가서 많이 후회를 하는 것 같던데. 아, 정말요? 많이 힘드신 경험이었죠, 이것도. 네, 맞습니다. 저도 그리고 성훈이가 장애가 있긴 하지만 충분히 강한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함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성훈이를 앞장 세웠었습니다. 동현님의 인생 네 컷을 한 장씩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도전들의 첫 시작이 궁금해요. 처음에 도전을 시작을 했던 건 행복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왜냐면 저의 20살 시절을 생각해보면 인생이 그리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에 가면 인생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짓말을 하셔서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 스스로 세웠던 꿈은 없는 거예요. 잡지 속에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화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할까? 라는 의문점이 들었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막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동현님의 첫 꿈이 그 첫 도전이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막 마라톤이 제가 세운 저의 첫 꿈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들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혼자 하시는 도전들이었는데 점점 동행자가 생기셨어요. 이러한 변화에는 혹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우선 한양대학교 권학 이념인 사랑의 실천이라는 문구가 새로운 도전을 던져준 것도 있었어요. 네, 제가 이런저런 도전을 하고서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 자신감도 많이 생긴 뒤에 내가 느낀 이 성취감을 다른 사람에게도 한번 선물해주면 어떨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그 의문점을 시작으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남들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했어요.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함께 해주고 좀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베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도전을 할 때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제가 더 받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아, 이래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구나라는 새로운 의미 해석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푸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함께하는 경험이 네. 진정한 사랑의 실천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도전이나 경험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도전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크고 작은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이런 도전들이 있기 전에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20살 때는 자존감도 낮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여러 가지 도전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나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그 새롭게 발견한 모습을 통해서 저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은 실패하는 게 무서워서 도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도전은 언제나 남는 장사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물론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실패도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또 이런 도전들이랑 경험들 하시면서 동현님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된 점이 또 있을까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생각보다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을 갈 때 원래는 한국 토박이다 보니까 영어를 말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그런데 미국에 가서 막 태풍도 만나고 막 잠자리가 없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갑자기 막 원어민처럼 영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발견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영어 하는데 조금 자신감이 없는데 네. 그런 상황에 저를 내던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전거를 들고 미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영어 공부의 꿀팁입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한 경험하시면서 너무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 뵈셨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역대급 부자를 만났어요. 제가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부자를 만났습니다. 카먼이라는 친구분이신데 미국에서 7만 평짜리 집에 살고 계세요. 미국 자전거 횡단을 할 때에도 그분 집에 잠깐 들렀었는데 제가 집에 딱 들어서면서 7만 평짜리 집을 처음 보잖아요. 막 집에서 차로 다녀요. 와, you're living the dream 이랬어요. 넌 꿈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랬더니 you are living the dream 이랬어요. 너가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때 만난 그 카몬과의 대화가 아, 나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주기도 했고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 라는 확신을 주기도 해서 그때 카몬이라는 참가자가 기억에 남습니다. 동현님의 경험과 도전을 그렇게 높게 사시는 분들도 또 마음 또한 부자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쪽 카메라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양인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도전들을 하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의 가능성이 이 정도나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전을 뭔가 하나의 과제처럼 인지하지 않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느끼는 순간 도전이 재밌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전들이 반드시 끝나는 순간이 있을 테니까 스스로의 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게 진짜 너무 큰 용기를 주는 말인 것 같아요. 아, 저 또한 오늘 너무 용기를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간단하게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그동안 도전을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누군가는 또 용기를 얻을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 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여기 사진관이잖아요. 네. 오셨으니까 사진 한번 찍고 가셔야죠. 사진 찍으러 가실까요? 네, 가시죠. 저희 한양사진관은 네. 게스트분만을 위한 시그니처 포즈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혹시 동현님만의 시그니처 포즈가 있을까요? 한양대학교가 힘차게 달려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달리기 포즈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